안녕하세요. 네. 저는 1차, 법무사 1차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맡고 있는 정병화 법무사라고 하고요. 실제, 법무사로서 이제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차 이제 수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번 시험 관련해서도 지금 총평도 제가 자료에 있지만, 읽어보시면 그렇게 큰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총평 부분 지금 한번 펴보시면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밑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듯한 내용을 출제하는 듯 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쉬운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가등법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원래도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 뭔가 이렇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답은 거의 다 기존 지출 문제나 이런 지문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은 마인드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등법 자체, 열 문제를 위한 이런 수험적인 마인드를 설명드리기보다, 제 생각에는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법무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거를 볼때 정확한 기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화 된 것들 대부분 보면 예를 들면 수험을 1차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계 가족, 네, 과 부모. 이거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훨씬 넓죠. 직계가족이라는 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거를 부모도 가족이니까 아 가족은 신청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1차를 보시면 2차 가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문제 여기도 총평에 써놨지만 결국은 특정 등록사항에 기재해야 될 거를 일반 등록사항으로 기재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기존에 있던 지문에서 치사하게 거기 앞에 부분만 바꿔놓고. 근데 그러면 이거를 다 세세하게 다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시험은 기본적으로 법무사라는 실무가들을 키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질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 해석상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찔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런 여기서 이제 치사하게 이렇게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안 했냐? 아니에요. 오히려 강조를 드리고 다른 부분에 써 있는 거에서 다른 거 설명해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실제 법무사기도 하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1차를 거치고 2차를 거쳐서 법무사님들이 되실 텐데 저희 제가 이제 같이 저랑 일하시는 법무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무조건 정확해야 돼요. 단어 하나, 단어 하나, 청구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신청인이 누군지 그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저 마인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가등법뿐만이 아니라 집행, 공탁, 뭐 민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또그 처음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당연차 분들한테는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속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좀 강조를 하는데. 실체법이랑 제발 절차법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봐야 되고 아 적절한 방법 사회상점상 통념상 괜찮은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판례가 유권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실체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민법, 상법, 헌법 이런 애들은 입법 취지가 뭐냐 어떤 맥락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절차법은 10일 안에 제출해라. 그 10이라는 의미 부여를 왜 했을까? 며칠이 걸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잖아요. 10일은 10일이에요. 신청인, 신고인이 할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고인, 청구인, 그쵸? 그리고 1개월, 그다음에 30일. 이걸 같다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나누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등에 대한 법률은 절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할수 있는지, 어디다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만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집행법도 마찬가지, 공탁법도 그래요. 근데 실체법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럼 객관식인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1차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 가면 제가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법대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이 차이가 딱 드러나는 순간부터 공부 방법부터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되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신다면 마인드를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법을 바라볼 때 조문을 바라볼 때 그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야 2차 가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청구권을 이용해야 되는지 이 절차가 제도가 있는지 유권 해석이나 법 조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민법 교수님들이나 뭐 큰 감옥 그 법무사님들이나 그 교수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가등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좀 두서가 없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